사실상 이번에 일단 당선 여부만 말씀드리면 사료가 됩니다. 또 뭔가 이제 대장동에 버금가면 뭔가 또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이슈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재명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 인천 계양구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당선될까요? 당선이 될지 일단은 뭐 공수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이번 대선일 때 사실상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좋은 운기를 점쳤었는데, 윤석열 이제 대통령님이 간발의 차로 이렇게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아쉬운 처사가 아닌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운기에 너무 좋은 흐름을 믿고 대처를 좀 안일하게 해서 결과가 좀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고, 이번 인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선에 한 번 더 나올 운기이긴 하시네요. 보니까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렇게 줄을 계속 이어나가는 상황이긴 하는데, 사실상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사실상 이번에 일단 당선 여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뭐 웬만하면 당선되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은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상 당선이 되신다 하더라도 칙거의 형태로 들어가는 운기고요. 윤 정부가 들어서고 나가기까지 한 4년 정도의 시기가 걸리는데, 이 시기일 때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침묵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뭔가 예전처럼 뭔가 이슈로 계속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큰 망신수가 될 수도 있는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 하시더라도 앞으로의 뭔가 활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일사가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땅값이요. 그래, 일단은 계양구 이제 계시는 분들한테 그게 제일 중점적인 부분이니까 오반경 뽑아볼게요. 제가 공수를 받는 것보다. 일단 그렇죠. 또 뭔가 이제 대장동에 버금가면 뭔가 또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이슈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아, 이런 것들이 성남시에는 어느 정도 그 주변에 뭐 긍정적인 효과를 줬을지 모르겠지만, 인천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오히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요 부분은 이제 지역구민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일사를 좀 진행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